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 지난 20일 광주시가 2020 광주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설명회를 여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마을공동체 설명회에서는 예비공동체와 마을활동가와 관심 있는 시민 등을 비롯 50여 명이 참석해 내년도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앞두고 광주시 행복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과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됐습니다. 설명회에는 설명회 소개, 2019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동영상 상영, 2020년도 공모사업 소개,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별로 여건에 적합한 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마을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